안녕 여러분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침을 먹을 건데요. 바나나. 특히 바나나를 저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. 저는 딱딱한 바나나보다는 약간 익었을 때 물컹까진 아니고 말랑말랑한 정도의 바나나를 좋아합니다. 근데 이 바나나를 제가 아침마다 먹다 보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나를 별로 안 먹고 싶어요. 어머! 여러분! 제가 바나나를 던졌는데 이렇게 바나나 우유랑 바나나 킹으로 바뀌었어요. 오늘은 바나나 대신해서 이 미니 바나나 우유랑 이 미니 바나나 킥을 먹어볼게요. 저는 워낙 바나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바나나 킥도 과자 중에 좋아하는 과자였는데 이렇게 미니한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. 제 핸드폰이랑 비교해드릴게요. 제 핸드폰은 아이폰 SE이거든요. 정말 작죠?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짠! 이거 봐요. 미니 바나나 맛 우유. 바나나 맛 우유 키즈. 이게 똑같이 빙그레에서 나온 거거든요. 저는 처음에 이게 빙그레 그 단지 바나나 우유 따라한 건가 싶었는데 같은 회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단지 모양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해요. 이게 가격이 좀 사악해.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. 제가 이 단지 바나나 우유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과연 사이즈는 작아졌던 맛은 그대로일지 먹어봅시다. 이렇게 빨대가 붙어있어요. 빨대도 너무 조그매. 너무 작아. 얘도 사이즈가 이만해요. 엄청 작아. 두 개 들어가겠다. 이렇게 하나 두 개 먹어볼게요. 달라. 그 단지 바나나 맛 우유랑 달라요. 뭐가 다른 거지? 아닌가? 똑같나? 아니야. 이게 좀 더 우유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. 이게 더 맛있다. 저 이게 더 맛있어요. 약간 단지 바나나 맛 우유는 좀 인공적인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얘보다. 얘가 그 단지형 바나나 맛 우유보다 인위적인 맛이 좀 덜해요. 더 우유 같은 느낌이랄까? 걔는 음료수 같다면? 이거 맛있다. 이거 애들용이라서 좀 더 그런 바나나 향을 좀 뺐나봐요. 국내산 원유 92% 이렇게 적혀있네요.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그럼 한번 여기 이 미니 바나나 킥과 함께 먹어볼게요. 얘는 농심이네. 이게 뭐야? 냄새는 똑같다. 바나나 향. 냄새는 똑같은데 너무 조그매. 이렇게까지 작을 줄 몰랐어. 이게 뭐야? 너무 조그맣죠? 이게 뭐야? 이만해. 이게 뭐야? 이게. 먹어볼게요. 얘가 좀 더 딱딱한데? 식감이 아예 다르네. 그냥 바나나 킥은 완전 가루들이 막 흩어지잖아요. 막 이렇게. 바사삭이 아니라 약간 아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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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사삭 거리잖아요. 근데 얘는 바삭해요. 소리부터 완전 바삭하죠. 맛있다.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. 맛은 거의 똑같은데 식감만 다른 정도? 여기에 이렇게
1cm 실제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진짜 실제 크기일지. 오 진짜네. 하나 더. 예. 오 진짜네. 어, 진짜 딱 이만하네요. 아 맛있다.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거 단종 안 됐으면 좋겠다. 바나나 케이크 맛있는데 소풍 가거나 뭐 아니면 어머님들도 아기들 주려고 사면은 좀 그게 크잖아요 부피가. 근데 얘는 딱 이런 손바닥보다 약간 정도 큰 크기?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라서 가지고 다니기가 휴대성이 짱인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괜찮은데? 맛있다. 전 이거 CU에서 샀어요. 여러분 이거 학교 매점에도 팔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이미 팔고 있으려나?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? 근데 이거 진짜 추천해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와, 이 정도일지 몰랐다. 같이 먹어볼게요. 바나나 길. 바나나 우유. 다 먹었어. 약간 왜 나 왜 베트남 향기가 나지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베트남의 생각이 나죠? 이거 맛이? 왜 그런 거지? 베트남에서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인데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베트남의 생각이 났어요. 저랑 동감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왜 그렇지? 오늘 저는 이렇게 미니 바나나 킥과 미니 바나나 맛 우유 이렇게 두 가지 먹어봤는데요. 저는 이 두 제품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